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설화인 장화 홍련을 준비해 보았답니다.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목, 장화와 홍련. 옛날 옛적 평안도 철산군에는 배무룡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배무룡은 좌수라는 벼슬을 지내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배좌수라고 불렀지요. 배좌수 어른은 정말 인심 좋고 성품도 너그러운데 같이 사는 부인한테는 얼마나 잘할까요? 그러게, 정말 부럽구만. 아, 그런데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으면 뭐래. 아이가 생기지를 않으니 말이야. 안타깝게도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인은 매일매일 하늘에 기도를 했지요. 하느님, 하느님, 제발 저희에게 아기를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부인의 꿈에 선녀가 나타나 예쁜 꽃송이 하나를 주는 게 아니겠어요? 꿈에서 깬 부인은 배좌수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오, 아 그게 사실이오. 이는 필시 우리에게 아기가 생기려는가 보. 부부는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몇 달 후 정말 부인은 아기를 가졌고 열 달 후 아기가 태어났어요. 네, 네. 아, 부인, 정말 고생했소. 아기의 이름을 뭐라 지을꼬? 아, 그래요. 태몽으로 꽃을 받아 이 아기를 가졌으니 꽃 화자를 넣어서 장화라는 이름으로 짓는 게 어떻겠소? 네, 너무 예뻐요. 그렇게 해요. 부부는 장화를 소중히 여기며 보물처럼 귀하게 키웠어요. 금실 좋았던 부부는 몇 년 후 둘째 딸을 또 낳게 되었지요. 둘째의 이름은 홍련이라 지었어요. 장화와 홍련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고 자랄수록 얼굴이 점점 곱게 피어났어요. 그리고 마음씨는 어찌나 착한지 싸움 한번 없이 서로를 아끼며 우애 있게 자라났답니다. 또 부모님께 대한 효성은 어찌나 깊던지 부부는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랬어요. 하지만 몇 년 후 불행의 그림자가 이들에게 닥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부인이 깊은 병을 얻게 된 것이었지요. 어머니,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가진 약을 다 쓰고 장화와 홍련이 하늘에 정성어린 기도를 해보았지만 어머니는 결국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장화와 홍련은 서로 안고 몇 날 며칠을 슬피 울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몇 년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죽은 아내가 남긴 유언을 생각하곤 했지요. 그건 바로 새 부인을 얻더라도 장화와 홍련을 잘 키워 시집 보내달라는 유언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새 장가를 들게 되었어요. 딸이 둘이나 있는 집으로 시집 오려는 여자가 없어 그저 두 딸을 잘 키워주고 살림을 잘 할 수 있는 여자면 된다 하여 못생기고 힘센 여자가 들어오게 되었지요. 세상에, 세상에, 새 장가를 들었다더니 어우, 저렇게 험상궂게 생긴 여자는 처음 보네요. 저 보세요. 눈은 왕방울만 하고
볼은 축 늘어진 게 심술이 사나워 보이고 아, 저 매기같이 입은 쭉 찢어졌네요. 아휴, 목소리는 또 어떻구요? 아이고, 목소리는 남자처럼 아주 그냥 쩌렁쩌렁하고 키는 장승만 하네요. 아버지에게 시집 온 새어머니는 내리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렇다 보니 아버지는 대를 이을 자식이 생겨 매우 기뻐했지요. 어때요? 딸만 둘 있는 집에 내가 당신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었다고요? 새어머니가 뻐기며 말했어요. 그래, 당신은 아들 낳는 재주가 아주 남다르구만 그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도 잘했지만 장화와 홍련을 여전히 예뻐했어요. 셋이 다정히 이야기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새어머니는 기분이 나빠졌지요. 우리 아들들을 더 예뻐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나 모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저 장화와 홍련 때문이야. 저것들의 저 못된 버릇을 고쳐줘야겠어. 그 후로 새어머니는 남편이 없을 때 장화와 홍련에게 가진 구박을 하며 못 살게 굴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장화와 홍련이 아리따운 아가씨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장화와 홍련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도 다 커서 벌써 시집갈 때가 되었구나. 아버지는 어머니를 빼닮은 장화와 홍련을 보니 전 아내가 더욱더 그리워졌어요. 그러다 두 딸의 거칠어진 손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니, 너희들 손이 왜 이 모양이냐? 새 어머니가 구박이 심했던 모양이야. 그렇지? 장화와 홍련은 아버지의 물음에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부인에게 가서 말했어요. 부인, 우리 집이 이제껏 잘 살게 된 것은 죽은 아내가 시집 오며 재물을 많이 가져와서 그렇다오. 그러니 장화와 홍련에게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소. 하, 뭐라구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고년들이 나를 괴물하고 헐뜯었구려? 안 되겠어. 이러다가 저것들 시집갈 때 우리 재산 다 내주는 거 아니야? 에이, 둘 다 없애버려야겠어. 어느 날 새어머니는 아들 장쇠에게 큰 쥐를 잡아오라고 시켰어요. 새어머니는 쥐를 죽여 꼬리와 수염을 자르고 밀가루를 발랐어요. 그리고 잠이 든 장화의 이불 속에 넣었지요. 그리곤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세상에, 여보, 큰일 났어요. 시집도 안 간 저 장화가 아유, 우리 몰래 죽은 애를 낳았지 뭐예요? 뭐요? 그게 사실이요? 아, 그럼요. 아, 빨리 장화 방으로 가봐요. 놀란 아버지가 장화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정말 장화 이불 속에 뭔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휴, 양반집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소문이 퍼졌다가는 우리 집은 쫄딱 망할 거예요. 장쇠를 시켜서 장화를 연못에 밀어 넣읍시다. 네?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요. 아버지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장화를 흔들어 깨웠지요. 장화야, 장화야, 지금 당장
외갓집에 다녀오너라. 네, 아버지. 이 밤에요?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될까요?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에휴, 아버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뭔 말이 많아? 장화는 할 수 없이 장쇠가 이끄는 말을 타고 깊은 산속길로 향했어요. 참 이상도 하시다. 이렇게 늦은 밤에 심부름을 시키신 적이 없으신데. 아, 너무 불길해. 한참을 가니 깊은 연못이 나왔어요. 장쇠가 말했지요. 누이, 이제 다 왔으니 내려요. 뭐? 아직 외갓집은 멀지 않았니? 왜 여기서 내리라는 거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아, 잔말 말고 어서 이 연못으로 뛰어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밀어버릴 테니까. 그제야 정아는 새 어머니의 계략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느님, 제가 죽으면 우리 불쌍한 홍년이는 어떻게 하나요? 제발 우리 홍년이를 보살펴주세요. 장화는 서럽게 울며 하늘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깊은 연못으로 몸을 던졌지요. 그때였어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온 산에 쩌렁쩌렁 울리더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장쇠 앞에 나타났지요. 흥! 네 이놈! 어찌하여 누명을 쓴 네 누이를 죽이느냐?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산신령님,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호랑이는 장쇠의 팔 다리를 물어뜯어 놓고는 산속으로 사라졌지요. 다음 날 하인들이 산속에 쓰러져 있는 장쇠를 찾아 집으로 데려왔어요. 장쇠를 본 새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다 장화 그년 때문이야. 아유, 이를 어째. 장쇠는 그날부터 팔다리가 없어 홍년이가 장쇠의 시중을 들어줘야 했어요. 홍년이는 매일 밤 언니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뭐? 호랑이가 장화 언니를 데려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장쇠를 꼬여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어. 홍년이는 장쇠에게 이런저런 시중을 들어주며 넌지시 물었어요. 장쇠야,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산신령님이 네 팔다리를 가져갔을까? 너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두신 걸 보면 네 죄를 반성하라는 뜻인 것 같다. 그럼 네 팔다리를 다시 붙여주시지 않을까? 아, 정말 그럴까요, 누이? 장쇠는 밝은 목소리로 홍년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모두 홍년에게 말했지요. 장쇠의 말을 들은 홍년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길로 산속 연못으로 향했지요. 불쌍한 우리 언니. 언니, 언니. 난 언니 없으면 못 살아. 나도 데려가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홍년이는 치마를 뒤집어 쓰고 연못에 풍덩 뛰어들었지요. 홍년이를 죽일 계략을 꾸미던 새 어머니는 참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서 죽어주니 정말 기쁘군. 일이 쉽게 풀리겠어. 새 어머니는 홍년이가 몹쓸 병에 걸려 산속에 절로 보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 뒤로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안도 철산군에 원님으로 오는 이는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죽는다는 것이었지요. 이러한 소문이 거지자 철산군 원님으로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금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때 한 선비가 용감하게 나섰어요. 전하, 제가 철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원님은 철산으로 가게 되었고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어요. 깊은 밤, 원님이 촛불 하나를 켜놓고 책을 읽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흔들리고 촛불이 흔들거리더니 원님 앞에 하얀 소복을 입은 한 처녀가 나타났지요. 너는 누구냐? 귀신이면 썩 꺼져라! 저는 홍년이라 하옵니다. 새 어머니가 누명을 씌워 우리 언니를 죽게 하고 저도 언니를 따라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제발 저희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오, 그런 일이 있었군. 그런데 어찌하여 이곳 원님으로 오는 관리를 모조리 죽였느냐?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억울한 사연을 아뢰려 나타나기만 하면 원님들이 기절을 하였사옵니다. 뭐라? 홍년은 그렇게 말하며 원님께 큰 절을 하고 사라졌어요. 다음 날 원님은 새 어머니와 아버지를 불러 물었어요. 장화와 홍년을 연못에 빠뜨린 것이 정녕 사실이냐? 새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 예? 아유, 아닙니다. 시집도 안 간 장화가 죽은 애를 낳아 혼냈더니만 스스로 연못에 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년은 몹쓸 병에 걸려 절에 보냈다고요. 원님은 증거가 없어 새 어머니의 말을 듣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장화와 홍년이 원님 앞에 나타났어요. 원님,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기가 아니라 죽은 쥐입니다. 다만 저희 불쌍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속은 일이오니 부디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원님은 다음 날 새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죽은 아기를 묻었다는 곳을 파보았지요. 그런데 정말 그것은 아기가 아니라 죽은 쥐가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속았구나, 속았어. 우리 불쌍한 딸들을 어찌할꼬. 아이고. 죄가 들통난 새 어머니는 원님께 무릎 꿇고 울며 불며 모든 사실을 고했어요. 그리고 싹싹 빌며 말했지요. 아이고, 원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주시려거든 저에게만 주세요. 부디 우리 장쇠는 그때 천벌을 받아 이미 불구가 되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원님이 모두에게 말했어요. 이로써 장화 홍년은 계모가 꾸민 흉악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사실이 모두 밝혀졌다. 이 극악 무도한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새 어머니와 장쇠는 능지 처참하여 죽이고 아버지의 죄도 크나 장화와 홍년의 청이 있었으니 특별히 풀어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한 원님은
연못으로 가서 연못에 물을 퍼내 모두 빼내도록 하였어요. 연못물이 다 빠지자 바닥에 반듯이 누워있는 장화와 홍련을 발견했지요. 원님과 아버지는 장화 홍련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그날 밤 원님의 방에 장화 홍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원님께 큰 절을 하였지요. 원님, 저희의 누명을 벗겨주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원님의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나이다. 그날 이후 정말 원님의 벼슬은 차츰 높아지며 최고의 간지게까지 오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불쌍한 딸들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요. 그러다가 몇 년 후 젊고 착한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꿈에 장화 홍련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옥황상제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장화 홍련과 함께 기뻐하다가 잠에서 깼지요. 이 꿈 얘기를 들은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 저도 지난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아니, 아리따운 선녀가 나타나 저에게 예쁜 연꽃 두 송이를 주는 게 아니겠어요? 오, 정말이요. 아, 태몽, 아, 태몽이구려. 우리 장화와 홍련이 다시 와주려고 하나보. 몇 달 후 정말 아내가 딸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이들의 모습이 꼭 장화와 홍련 어릴 때와 같았지요. 둘은 매우 기뻐하며 아이들의 이름을 장화 홍련이라 지었어요. 그리고 장화 홍련은 클 때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름답게 자라났지요. 한편 평양에는 아들 쌍둥이를 둔 이연호라는 부잣집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들은 학식이 뛰어나고 인물도 좋기로 소문났지요. 중매쟁이들이 앞다투어 혼인할 곳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이연호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들은 쌍둥이 처녀가 아니면 혼인하지 않습니다. 태몽에 신령님이 나타나 꼭 쌍둥이 처녀와 혼인을 시키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지키려 한 것이었지요. 어느 날 한 중매쟁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철산고을 배자수의 쌍둥이 딸들이 아주 곱고 지혜롭답니다. 그 처자들과 만나 혼인을 하면 아주 어울릴 듯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연호가 아주 기뻐하며 배자수를 만나 혼인을 정했어요. 배자수도 흔쾌히 허락했지요. 그렇게 양쪽 집은 한날 한시에 혼인을 하게 되었고 각자 자식도 낳아 살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 장화 홍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인과응보.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를 맺게 된다는 한자 성어랍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에서 엿보았듯이 우리가 행한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라는 사실 잊지 말기로 해요. 우리의 눈에서,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도 선한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이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